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작게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간혹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 싸움 끝에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이제 70주를 바라보는 저희 장모님과 40이 넘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걸 보니 마냥 어린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40살 생일과 함께 서울에서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전라도 땅끝 마을에서 나고 자라 도시를 동경했어요. 그리고 젊은 날 운 좋게도 서울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사람 많고 바쁜 도시 생활에 염증이 나서 촌놈이 다시 촌으로 되돌아왔죠. 퇴직금과 모아놨던 돈 다 끌어오니까 번듯한 치킨집 하나 생기더군요. 가게도 꽤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내 근처 신축 건물에 차렸고 그 건물 3층 전세로 얻어 생활했습니다. 경치도 좋고 장사도 잘 됐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젊은 놈이 음식 장사한다고 잘 챙겨주셨죠. 그중 저를 좋게 보신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는 걸 아시곤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야 귀촌에서 장사 자리도 잡았겠다. 외롭기도 했고 나이도 차서 당장 알겠다고 했죠. 무엇보다 아주머니가 상대 여자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침 튀겨가며 말씀하시는데 놓칠 수가 없는 기회였습니다. 소개받은 여자는 지금 저의 아내인데요. 34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만남 이후 소개시켜주신 단골 아주머니께 치킨집 평생 무료 이용권을 바로 드릴 정도로 저는 아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보다 6살은 어리지만 어른스럽고 차분한 말투에 잘 웃고 묻어난 성격의 아내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1년간 연애를 했고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저는 나이 꽉 찬 아들 결혼만 기다리는 부모님께 빨리 아내를 소개시키고 싶었기에 종종 함께 고향 본가로 내려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아내가 자주 얼굴을 봐서 어느 정도 친밀해져도 아내는 저를 본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는 소리를 꺼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나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주저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말을 꺼냈습니다. 수임아, 혹시 내가 창피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는 우리 부모님 벌써 만나 뵙고 식사도 많이 했잖아. 근데 수임이는 수임이 부모님 같이 보잔 소리를 안 꺼내길래. 아, 뭐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못 살아, 진짜. 난 그게 아니라. 그때서야 아내는 말하지 않았던 집안 사정을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아내가 중학교 때 일찍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소 키우고 밭농사 지어서 아내와 아내 동생, 자매 둘을 키우셨다고 해요. 큰딸이라 어머님이 그녀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자매에게 농사일도 직접 가르치셨고 커서도 종종 도와드리러 다니고 했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서운하고 외로워하신다고 아직까지도 저를 못 소개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예비 장모님이 이해가 되더군요. 혼자 딸 둘을 힘들게 키우다가 큰딸이 결혼해서 나가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빨리 만나서 남편 떠나 적적했던 인생 든든한 사이가 되어서 채워드리고 싶었죠. 저는 아내에게 말해 빠른 시일 내에 예비 장모님을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어머님은 예상보다 더 절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마치 자기의 큰딸 뺏어가는 불안당 마냥 쏘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정식집에 들어가 앉자마자 물으시더군요.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나? 아, 네. 아, 식당이요? 나쁘진 않습니다. 잘 되면 하루에 닭 30마리는 기본으로 팔고 있어요. 식당? 그것도 식당이라고 할 수 있나? 닭장 사면 술집은 아니고? 아, 아니요. 술은 함께 팔고 있지만 밤 장사뿐만 아니라 점심에도 장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엄마. 이 사람 식당 장사 잘 돼요. 그리고 배달기사만 사람 쓰고 혼자 얼마나 일 잘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절 두둔했지만 어머님의 불만 있는 것 같은 표정은 어째 풀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40이면 앞으로 20년도 장사 못하겠네. 아유, 어머니, 100세 시대에 20년이 뭐예요? 앞으로 40년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 아주머니 손님들이 껌뻑 죽는 저의 너스레에도 어머님은 식사 내내 석연치 않다는 듯 혀를 차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어머님은 저의 나이와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의 모든 질문은 치킨집의 매출과 제 나이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아직 낯설어서 그러시겠지 조금 더 만나본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잘하면 저와 어머님 사이에 문제될 일은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상견례 때까지 징글징글할 정도로 변함없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에 저희 부모님에게 아들이 나이 차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닭이나 튀기는 게 속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아휴, 식사 내내 예비 사돈이라고 어색한 웃음 지으며 불편한 내색도 숨기는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네요. 아내도 식사 후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어머님께 절 결혼 이야기에 어머님이 서운해하셔서 소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 조건 때문에 어머님이 오랫동안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어머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기 못한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장모님에게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내 월급에서가 아닌 제가 오롯이 번 돈으로요. 또 치킨집 정기 휴무날만 되면 어머님 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서 소 축사 청소도 도와드리고 밭에 약 치는 것도 도왔어요. 어머님, 축사 바닥 청소 끝냈는데 더 할 거 있어요? 그럼 저 볏짚 좀 구석에 정리해서 쌓아놓게. 저거요? 네, 근데 어머님, 저 오전 내내 일만 해서 좀 출출한데 요기할 거 없을까요? 그거 일했다고 벌써 배가 꺼졌어? 일해서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근데 어쩌나? 오늘 장 보러 갈 예정이라서 집에 먹을 만한 게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점심 겸 저녁으로 내준 건 물이 한강인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어머님 댁에서 처음 받아본 밥상이었고요. 아이, 어머니, 큰 사이 하루 종일 허리가 빠져라 일시키시고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아니, 라면이 어때서? 라면이 예전에는 불량식품이어도 요즘 라면은 달라. 그거 뭐냐? 완전식품. 그래, 요즘 라면들 죄다 웬만한 음식 못지않지. 아, 그럼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면 명절마다 차례상에 라면 한 그릇 올려드릴게요. 뭐야? 참나, 먹기 싫으면 그만둬. 해줘도 난리네, 해줘도 난리야. 다 늙은 장모한테 밥상을 그렇게 얻어먹고 싶어? 저는 그날 다 불어터진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몸살로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그런 서름을 다 참고 다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해도 장모님에게 어딘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신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펼쳐볼 시간도 없이 두 팔 걷어붙이고 장모님 밭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수동 쟁기 트랙터로 100평은 넘어 보이는 밭을 혼자 고르고 밤새 쑤시는 근육통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했네요. 그때까지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 제가 너무 멍청했죠. 하루 온종일 떼학볕에서 일하고 쌀밥 한 공기 못 얻어 먹어도 그저 집안에 남자도 없이 혼자 밭일을 해오셨으니 저한테 부탁하실 수 있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진한 생각은 처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제의 상견례 날 상대 쪽에서 온 가족을 대동한다고 아내와 저까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 일단 저희 집과 했던 상견례 때와는 장모님의 의상부터 다르더라고요. 안 하시던 화장도 곱게 하시고 저는 보지도 못했던 깔끔한 투피스 정장까지 입으시고 처음엔 장모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괜한 거에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상견례 식사 내내 그 차별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아들이 이렇게 멀끔하게 잘 커서 공무원까지 됐으니 사돈 양반들은 남부러울 거 없겠어요. 우리 딸이 복받았네, 정말. 저희가 잘 키웠다고 할 수 있나요, 뭐? 그저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준 거 하나 고맙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 공부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딨다고. 제가 바라던 칭찬과 덕담이 넘치는 장모님의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제가 혼자서 소축사 대청소를 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던 분이 그 대단한 군청 공무원 예비사위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돈 처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아유, 아직 신혼이네, 신혼. 근데 신랑은 운동하는 사람인가? 체격이 정말 좋네. 아니요. 시내 근처에서 식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형분의 가게가 땡땡 치킨집이에요. 저번에 제가 사갔던.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동네에서 거기 치킨이 제일 먹을만 하더라고요. 잡내도 전혀 안 나고 그 이후로 거기서만 시켜 먹잖아, 글쎄. 이제 보니까 우리가 단골이었네. 함께 식사 중에 말없는 제가 신경 쓰이신 건지 사돈 어른들께서 저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저의 치킨집 이야기를 하시며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근데 참, 그날도 참으실 수 없었는지 장모님 입에선 또 맵디매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봤자 닭장사인데 남는 게 있겠어요? 그래도 뭐든 동네에서 입소문 잘 나면 오래 장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잘 되는 식당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하고요. 아유, 손주들한테 닭장사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작은 사위처럼 공무원 되라고 해야죠. 아유, 사부인 너무하신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그런 소리 하면 고루하다고 욕먹어요. 제 직업을 깎아내리는 장모님의 말에 사돈 어른들도 불편했는지 한 소리 하시더군요. 공무원 아들 둔 사돈 어른한테는 따지지 못하겠는지 고루하단 말 얻어먹고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저는 실례한다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그리고 식당 카운터로 가서 인당 10만 원이 넘는 식사 비용을 미리 계산했죠. 닭장사한다고 돈 못 번다는 말을 들었더니 제가 계산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뒤 나온 사돈 어른께서 계산을 하려고 하실 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계산했습니다. 어? 아니 왜 사돈 때 큰 사위가 계산을? 아, 오늘 만납에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우리 처제 결혼 축하 기념으로 형부인 제가 한턱 내고 싶었는데
사돈 어른들께도 대접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사돈 댁 큰 사위 정말 잘 봤어요. 예의 바르고 사력 있고 정말 진국이네. 어허, 그래요. 잘 먹었어요. 다음에 이런 자리 또 있으면 그땐 내가 사지.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사돈 어른들 뒤에서 또 뭐가 불만인지 입을 삐죽이고 있는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참나, 지가 무슨 돈이 어딨다고. 풀 뽑아다가 파는 장모님보다는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작게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울그락 푸르락 뻘게 지는 얼굴을 보며 쓴웃음 삼켰죠. 조금이나마 통쾌하긴 했어도 쌓여있던 서운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았죠. 여보, 장모님 좀 너무하셔. 지금까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오늘 처음 만난 예비 동서한테는 너무 살가우신 거 아니야? 서운했어? 아무래도 내가 큰딸이라 그럴 거야. 큰딸인 만큼 기대도 클 거고 그만큼 옆에 누가 있어도 마음에 안 차셨겠지. 미안해 여보.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줘. 어? 누군 어느 집 큰 자식 아니랍니까? 저도 큰아들이고 심지어 외동아들이어도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한번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니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처제의 결혼식 후 장모님의 사위 차별을 복수라도 하는 것 마냥 정말이지 경악스러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장모님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야외에서 흙먼지 마셔가며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니까 군침이 절로 흐르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장모님이 부산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계시더군요. 드디어 장모님이 나에게 마음을 여셨나? 드디어 나도 장모님의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희망과 함께 고소한 닭 국물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저 밭에서 고생했다고 닭 잡아주셨나 보다 입맛 다시며 일단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뭐 도울 거 없나 기웃거렸죠. 장모님은 뒤에서 식탁이라도 정리하고 있던 저를 보더니 말하셨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집에 안 가? 풀 다 뜯었으면 집에 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하신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날은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처제 부부가 장모님 댁에 오는 날이었어요. 온 집안에 진동하는 맛있는 삼계탕은 제가 아닌 예비 동서를 위한 만찬이었던 거죠. 상황 파악이 덜 되어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저에게 장모님은 선심 쓴다는 듯 말하셨습니다. 뭐, 정 배고프면 먹고 가던가. 에휴, 눈치가 없어, 눈치가. 참나, 제가 장모님의 애정에 정말 목말라 있던 건지 그때는 장모님의 먹고 가라는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분은 처제 부부가 오고 온갖 진수성찬은 오로지 예비동서 앞에만 몰리고 제 앞엔 제가 오전에 뜯은 풀로 만든 나물 반찬만 놓인 걸 보고 나자 수직 하락하더군요. 저 뭐야, 신혼여행은 재미있었어? 일 바쁠 텐데 너무 오래 쉬었다고 우리 사위 군청에서 눈치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겄다. 아니에요. 어차피 쌓여있던 연차 쓰는 거라서 전혀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좋지, 공무원이. 어? 휴가도 따박따박 쓸 수 있고 퇴근 시간도 똑같고 주말에도 쉬고 또 일하다가 나이 차서 퇴직하면 연금도 있고 딱 좋지, 딱 좋아.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덧붙이시더군요.
저렇게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면서 일하면 병들지 병들어. 그러게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지. 장모님, 저 지금 피곤한 거 쉬는 날마다 장모님 밥 메느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초졸인 어머니가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위한테 할 말은 아니죠. 안 그래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장난을 가장해 반격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받아쳐도 얼굴 빨개지는 양반이 뭐 그렇게 사람을 갈구지 못해 안달인지. 하루 종일 저에게 밭일을 시키던 장모님은 식사 후 그릇 하나 치우는 것도 예비동서에게 시키지 않더군요. 그렇게 서운함과 찝찝한 마음을 속으로 삭혀갔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저를 너무 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종종 제가 일을 도와드리러 가는 날 함께 차 끌고 읍내에서 장 보러 가면 저 입으라고 옷가게에 들러 와이셔츠나 티셔츠, 양말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또 멍청하게 그게 그렇게 좋아서 두 손 가득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장을 다 보고 시장을 빠져나오다가 장모님의 이웃 친구분을 마주쳤어요. 수임 엄마, 어쩐 일이야? 장 보러 나왔어? 아, 연기 엄마. 차 끌고 나온 김에 시장도 봐가려고. 어머어머, 사위랑 같이 장 보러 나왔나 보네. 너무 보기 좋다. 여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공무원 사위인가? 아니야. 여기는 큰딸 신랑. 아, 난 또 사이좋게 있길래 죽고 못 사는 작은 사위인가 했지. 깔깔거리는 이웃 아주머니의 높은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에휴, 장모님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또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 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날 장모님이 사준 옷들 저 정말 아까워서 평소에 입지도 못하고 장모님 댁 가는 날만 입는 거 아세요? 그때만 해도 첫인상이 끝까지 간다고 큰딸 데려간 사위놈한테 쉽게 살갑게 다가오지 못하시겠지 했습니다. 노인네 고집도 어마어마하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거라 여겼죠. 티격태격하면 어느 순간 미운 정이라도 들지 않을까 했어요. 처제 부부가 제가 아는 치킨집에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일에 일 끝나고 시내로 나가다가 저녁에 치킨이나 먹자 하고 제가 아는 치킨집에서 포장해 가려고 왔더라고요. 저야 찾아와 준 게 반가워서 바로 두 마리 공짜로 튀겨준다고 했죠. 치킨 튀기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반질반질한 동서의 양복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동서, 양복 좋은데? 이거 맞춤이지? 이야, 멋있네. 아, 이거요? 이거 결혼 전에 장모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같이 서울까지 가서 맞췄다니까요? 장모님, 은근히 옷에 신경 쓰는 멋쟁이세요. 그날 처제 부부에게 들려보낸 치킨은 조금 탔을 겁니다.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에 소중하게 보관한 장모님이 사준 와이셔츠를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장모님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던 노력은 모두 쓸데없는 노력이었으니까요. 제가 뭘 했든 장모님은 어차피 절 미워하셨을 뿐이고 이 관계가 절대 개선될 수 없던 거란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후 이미 마음의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저는 자연히 장모님께 소홀해졌습니다. 매번 정기 휴일마다 가던 장모님 댁도 발길이 뜸해졌고 만나뵈도 매번 일방적으로 하던 너스레와 살가운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솔직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동네 똥개보다도 더 무시당하는 사위가 이래도 좋다고 허허하고 저래도 좋다고 허허하고 저는 지금까지 마냥 호구처럼 나아질 거라고 희망 고문했던 날이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집사람 가족이 다 함께 장모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장모님 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니까 제일 가까운 백화점에서 홍삼 세트와 TV 광고에서 보고 써보고 싶다고 하셨던 화장품 세트를 사서 갔죠.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런지 크게 내색하지 않아도 들뜬 장모님은 역시나 제가 들고 온 선물은 뜯지도 않았으면서 처제 부부가 선물로 사온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오른 걸까요? 장모님의 그런 모습에도 이젠 그냥 그러시려니 하고 말았어요. 매번 가족 모임에선 주절주절 떠들었지만 그날은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말 많은 저의 모습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입 꾹 닫고 조용히 있는 제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서방은 장모 생일상 앞에서 고사 지내나? 합죽이 마냥 멀뚱히 앉아만 있고. 엄마, 이가 요즘 장사가 바빠서 피곤한가 봐요. 그치, 여보? 원래 40줄 넘어가면 체력이 죄다 녹수는 거야. 뭐 100세 시대라고 80까지 장사한다 자신만만하더니. 아유, 이럴 줄 알았지. 장모님 왜 그러세요? 형님 밖에 나가면 아무도 40대로 안 봐요. 죄다 30대로 보지. 체력도 아직 얼마나 좋으신데요. 저번에 가니까 혼자서 가게 일 다 하시던데요. 맞아. 아주버님을 누가 40대로 봐요. 겉만 멀쩡하면 뭐하나 그래. 언제 접을지도 모르는 게 음식 장사인데 벌써부터 피곤해서 골골거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비수처럼 쏟아지는 장모님의 말에 탁자 아래로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봐, 요새 밭이 엉망이잖아. 아주 매번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밭일 돕더니만 지 몸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고. 허허실실 번지르르한 말에 속은 거지 이게.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자식이나 봐야 할 텐데 원. 그때 식탁 위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제가 식탁 위로 숟가락을 던지고 만 거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치를 떠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내도 처제 부부도 장모님도 모두 놀라 소리도 내지 못하더군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뭐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새로 장사 시작하고 넘치진 않아도 장모님 딸 고생 안 시킬 만큼 돈 잘 벌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위가 장모한테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제 서러움이 폭발하는 걸 본 장모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폭발한 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장모님께 소리쳤죠. 조용히 하세요. 왜? 이제 노비처럼 부려먹고 무시하던 큰 사위 없으니까 아쉬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합니까? 장모님은 제 언성이 높아지자 겁을 잔뜩 먹은 얼굴로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요. 어머님 눈엔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정말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죽어라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꼭 쉬는 날 결혼 전부터 빠짐없이 장모님 집으로 와서 진짜 노가다 못지않게 일했어요. 제가 반일 죽어라 도와드려도 어머님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 번 한 적 있으세요? 네? 저한테 밥 한 번 지어서 배불려서 집으로 돌려보낸 적 있으시냐고요? 여보, 저 수임이한테 돈 문제, 여자 문제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어요. 결혼하고 제가 장모님 딸 수임이 속 썩여서 싸운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대체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사람 속을. 뭐, 저는 어디가 모자라서 장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어도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참았어요. 왜? 우리 장모님이니까. 내가 잘하면 장모님도 달라지시겠지. 근데 전혀 변하질 않으시네요, 정말.
제가 소리치는 말 빼곤 적망만이 가득한 집안에서 뻥쪄 있는 장모님에게 선언했습니다. 저 이제 장모님 사위 안 합니다. 개처럼 일을 해도 가진 욕을 처먹어도 웃기만 하는 마음에도 안 차는 모자란 사위 이제 없는 셈 치세요. 꼴도 보기 싫은 놈 사라지니까 이제 속이 편하시겠네요. 그쵸? 자식 팔아서 공짜 노예를 드린 건지 어쩜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려먹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소중한 밭농사 이제 앞으로 혼자 하시다가 자식 농사처럼 말아먹던지 하세요. 저는 끝내 울분에 차 눈물을 흘렸고 저 말을 끝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집으로 온 아내는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때 남편이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에 충격도 받고 저를 안쓰럽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저도 아내도 그날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물론 장모님 댁에 찾아가지도 연락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위 안 한다는 말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 장모님이 제 치킨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저 멀리서 식당을 빤히 보고 있길래 뭐지 싶었는데 참 노인네가 식당 맞은편 전봇대 기둥 뒤에 숨어서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 절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무시했습니다. 첫날은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거리를 좀 좁혀 염탐하더니 가고 셋째 날에서야 식당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카운터에 과일 바구니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뭐 사과 한마디 없이 참나 죽어도 미안하단 말은 하고 싶지 않으신지 입은 조개마냥 꾹 닫고 뭐하는 짓인지 싶었어요. 저도 그런 장모님 싹 무시하고 가져온 과일은 장모님 보는 앞에서 죄다 칼로 썰어서 홀 손님들 서비스로 돌렸습니다. 제 입에는 과일 한 조각 넣지 않았고요. 과일 다 썰어버리고 과도 싱크대에 탕 하고 던지니까 입술 몇 번 달싹이고 나가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는 식당에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치킨집 정기 휴무날 아내는 동창 모임으로 외출했고 저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띵동 생전 저희 집엔 먼저 오지 않던 장모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차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 장모님을 확인하고 바로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저도 호구 같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단호해질 수 있는 것에 새삼 놀랐어요. 문을 쾅 닫고 정적이 흐르고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젠 우시는구나. 점점 본인이 피해자 마냥 구는 장모님에게 지쳐갔습니다. 오늘은 뭐가 어떻게 되던 끝을 봐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죠. 바들바들 떨면서 오는 장모님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 어쩐 일이세요? 수임이는 오늘 동창 모임 나갔는데. 수임이가 아니라 이서방 만나러 왔는데. 저를 왜요? 이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을 텐데요. 장모님은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시다가 얼굴에 눈물을 닦곤 주방으로 가 식탁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일단 이서방 여기 좀 앉아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느릿하게 앉자 장모님은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미안해 이서방. 내가 모질게 굴어서 그동안 이서방 힘들었지. 내가 이서방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 어? 저 혹시 수임이한테 수임 아버지에 대해 뭐 들은 거 있나? 아니요. 그냥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 인간 생전에 최고로 나한테 잘한 일이 나보다 일찍 떠난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 네? 그게 무슨...
장모님 입에서 나온 돌아가신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네 장인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나? 내가 그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는 미쳤었지. 돈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남자도 아니었네. 말 그대로 천하태평 한량의 노름꾼이었어. 뱃속에 우리 애만 없었다면 나도 절대 결혼 안 했을 걸세. 그렇게 우리 친정에서 저놈은 안 된다, 죽어도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었네. 그래서 애라도 낳으면 그 인간이 좀 변할까 싶었는데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더구만. 에휴, 허구한 날 기집질에 노름에 생활비 하나 갖다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네.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었고 식당에서 허리가 나가도록 설거지도 해댔고 다른 농부들 논밭 있지 않은가. 거기 가서 잡부일을 하며 돈을 모으며 애들을 키웠었지. 그런데 돈을 힘들게 벌면 뭐해? 혹여라도 그 인간이 돈을 가져갈까 봐 집안 곳곳에 숨겨놓으면 어디에다 숨겼냐고 마당에서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고. 내가 한이 많어. 내 젊은 청춘 그 인간 때문에 망친 거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장모님을 때렸다고요? 그 인간도 그렇게 살다가 벌받은 건지 머리털 세기도 전에 하도 술을 그렇게 처 마시더니만 간이 다 망가져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지. 내 청춘 다 바쳐 죽어라 고생만 시킨 그 인간이 그나마 일찍 가서 말년에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건 우리 애들 때문이기도 하지. 내가 왜 내 딸을 자네한테 시집 안 보내려고 했는 줄 아나? 뭐 제가 능력이 없어 보여서겠죠. 그것도 있고 내 딸은 어렸을 때 죽다 살아난 아일세. 정말 많이 아팠어. 겨우 살아난 아이야. 항상 내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 제일 먼저 와서 엄마 울지 말라고 안아주는 딸이었었네. 그런 딸이 몸에 문제가 생겨 병실에서 온갖 주사바늘 다 꽂고 힘들어하는데 어느 애미가 제정신일 수 있겠나.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네. 장하게도 그 힘든 고통을 견뎌내준 딸일세. 그러니까 내게는 너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저도 장모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랬지. 그래서 난 우리 딸만큼은 나처럼 바보같이 젊은 세월 다 바쳐서 남편한테 헌신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 절대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네를 반대했던 걸세. 나이도 우리 딸보다 한참 많고 겉모습은 내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뺀질뺀질해 보이고 그리고 솔직히 직업도 불안정했고 사업 망하면 자네는 바로 백수신세 아닌가. 모든 부모 마음이 나와 똑같을 거야. 자네도 나중에 자식 결혼시킬 때쯤이면 그때는 내 마음 이해할 거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장모님 얼굴에 절절한 노여움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아내가 저랑 장인어른이랑 체격이나 생김새나 풍기는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저에게서 장인어른의 모습을 찾으셨던 걸까요? 나는 수임이랑 수연이랑 지 애미처럼은 절대 안 살았으면 했어.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을 돈 문제에 쫓겨가면서 고생하는 거 난 더 이상은 못 봐. 애들 어렸을 때 고사리 손으로 흙 만져가면서 농사일 시킨 것도 돈 벌려면 어떤 힘든 일이든 해야 한다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시킨 거네. 아, 네. 그런 내 눈엔 이 서방 자네가 눈에 안 찰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였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겠더구만.
지금까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자네처럼 든든하고 책임감 있는 우리 사위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모질게 했으니. 그리고 자네한테 우리 집 힘든 일 시킨 것도 농사일, 가축 키우는 일 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 왜냐고? 자네 사업 망하면 내 모든 재산 자네한테 넘기려고 했었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자네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랬네. 그동안 그래도 많이 힘들었지? 에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네. 내가 그날 자네가 나한테 울분을 토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괴로웠는지 몰라. 참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네. 내 딸이 귀한 자식이면 자네도 자네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일 텐데. 미안하네, 정말. 이 늙은이가 미안해. 서글픈 장모님의 사과에 저는 한참 장승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의자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냈어요. 장모님 앞에 막걸리와 술잔 두 개를 놨죠. 저는 저의 방식으로 장모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죠. 장모님의 치열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해온 모든 행동이 용서가 되진 않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으론 그럴 수 있겠거니 했어요. 무엇보다 장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셨으니까요. 내가 이서방 없으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 그래도 내 집에 제일 많이 오고 내일 거들어주는 건 이서방뿐이었는데 내가 참 미련했지. 우리 이서방이 그렇게 나한테 도움 준지도 모르고. 그날 밤 저도 울고 웃었고 장모님도 울고 웃었습니다. 막걸리 세 통을 비워가며 저희는 서로를 받아들였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저 사이의 오해의 벽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이제 쉬는 날 장모님 댁으로 가면 장모님은 제가 농기를 드는 걸 한사코 말리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늘 장모님과 함께 밭일을 했죠. 집으로 돌아갈 땐 장모님 밭에서 직접 딴 치커리와 깻잎, 오이고추와 같이 제가 좋아하는 채소를 바리바리 싸서 돌려보내십니다. 채소가 넘치다 못해 끊임이 없으니 치킨집에서 기본으로 나가는 밑반찬으로 만들었더니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모질게 군 걸 다 갚겠다는 듯이 지극정성이셨습니다. 읍내 장터에선 이제 장모님과 저를 사위가 장모가 아닌 모자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장모님이 종종 저를 이서방이 아닌 현수야 하고 이름으로 부르셨거든요. 이러다가 동서가 소외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식당이 장사가 잘 돼 시내 중심가로 이전을 하게 된 기념으로 공사기간 동안 간 여행이었는데요. 무려 장모님께서 키우던 소를 팔아 이전 비용을 보태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동서에게만 키우던 닭을 잡아 삼계탕을 끓여주고 저한테는 닭다리 하나 주시지 않던 장모님이 저를 위해 소중한 소를 팔아서 목돈 마련을 해주시다니요. 여행 내내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잘 데려와서 다 늙어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먹고 호강한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처제 부부 아이는 못 봐줘도 저희 집에는 꼭 본인이 키워주겠다고 매번 말씀하세요. 손주가 대학 가면 나머지 소도 다 팔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네요. 여러분,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나 봅니다. 제가 장모님에게 아무리 서운함을 호소했어도 그 전에 제가 장모님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지 않거나 장모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가까워질 수 없었겠죠.
지금 제 꿈은 돈을 좀 더 모아서 큰 집을 장만해서 제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언제나 누구에게든 진심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